네, 마티쌤과 함께하는 내 이름도 헷갈리네. 네, 고1 2014년 9월 모의고사 지문분석 2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용 보기 전에요, 이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거는 고3 지금 EBS 수능 연계교재에 나온 지문이에요. 내용 자체가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닌데, 고1이나 고2 학생들 모의고사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전혀 보지 못한 내용의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다 EBS에서요, 연계 지문에 나오는 지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제 중상위권 이상이고 모의고사 공부를 좀 따로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해에 나오는 고3 연계교재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지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Suppose, 가정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On your wedding day, 당신 결혼하는데요. Your best man. Best man이라는 건 이제 그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옆에 들러리들이 있죠. 그 친구들.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best man을 뽑아요. 이렇게 신랑처럼 이렇게 같이 꾸며 입고 이렇게 옆에 행사를 도와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요. Best man이 delivers a heartwarming moving toast. 그래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that makes you cry, 너를 울게 만드는 그런 축사를 해주는 거죠. You later, 당신 나중에 learn, 알게 됩니다. He didn't write it himself. 그 축사를 직접 쓴 게 아니고 but bought it online, 온라인에서 샀다. 크,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거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네,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거예요. Then, 그때 would the toast mean less? 네, 그 축사는 의미가 덜해지는 걸까요? Then it, 자, was라고 나왔는데 지금 mean이라는 일반 동사를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did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여기서는 it did at first. 자, 처음보다 그 의미가 덜할까요? 그 처음이 언제냐? Before you knew it was written by a paid professional. 돈 받고 전문가가 써준 그런 거라는 걸 알기 전에 그때보다 의미가 덜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Most people would agree.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뭐라고요? That the boat wedding toast, 그 돈 주고 산 결혼식 축사는 has less value, 가치가 덜하다. Than 뭐보다? An authentic one. Authentic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명품 같은 것도 진퉁짝퉁할 때 진짜의, 본연의, 그렇죠?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원이 나타내는 거는 이제 토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 맞고요. 자, 어쨌든 직접 쓴 것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얘기겠죠. Although, 비록 a boat toast might work in a sense of achieving its desired effect. 원래 의도한 그런 효과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먹혀들 수도 있습니다. 돈 주고 산 그런 축사가요. That effect might depend on deception. 아, 왜 이렇게 꼬이지? 자, 그래서 that effect, 그 효과는요, might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는 거다. 즉, deception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비록 그 돈 주고 산 그런 축사가 뭐 사람들한테 읽어줬을 때 뭐 와 잘 썼다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걸 work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deception,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기만이에요, 기만. 속이는 거예요. 의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와 잘 썼다, 멋있다, 감동적이다, 뭐 이 효과 자체가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나오는,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that is, 즉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If you purchase the moving masterpiece of a toast online, 그죠?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그런 감동적인 걸작의 그런 축사를 하나 구매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뭐 할 거다? Cover it up, 그걸 감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드러내놓고 아 이거 인터넷에서 한 거야 하고 읽어주진 않겠죠, 그죠? 감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고, 뭔가 상대방을 속인다는 기분을 나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if a boat toast depends for its effect on, depend on이죠, 그죠? Concealing its origin.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구매된 축사라는 것이 그 기원을 감춤으로써 그 효과가 기대된다면, 즉 좌지우지 된다면, that's the reason, 그것은 뭐뭐한 이유일 것이다, 묶어보자면요, to suspect it's a corrupt version of the real thing 이라고 나옵니다. 즉 진품이
진짜의 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타락되고 변형됐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렇죠? 아니, 그 뭐냐, 진정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면요. 나 이거 인터넷에 샀어 해도 효과가 똑같아야죠. 직접 샀어 해도 효과가 똑같아야죠. 그죠? 근데 감췄을 때더 감동적이다, 좋다라는 거는, 예, 이게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진품으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커럽트 버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웨딩 토스트 are goods that can in a sense be bought. 그죠? 웨딩 토스트랑 결혼식 축사라는 건요. 예, 어떤 점에서는 구매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품입니다. But 근데 buying and selling them 그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diminishes their value.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구매해서 뭐 이렇게 하는 축사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직접 쓰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글을 잘못 써가지고 인터넷에서 정말 축사는 해야겠고 이걸 사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다면 적어도 사가지고 좀 자기 내용도 좀 넣고 참고를 해서 이제 자기만의 것을 다시 쓰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어쨌든 자, 첫 번째 줄부터 그럼 문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문법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heartwarming, ing랑 moving 얘네가 지금 뒤에 있는 토스트를 꾸며주죠.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고 그 사이에 보면은 동사가 사역동사 쓰였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원형 cry 나온 거죠. 그래서 1번에 cry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not A, but B가 나옵니다.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직접 쓴게 아니라 산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not A, but B. 그 다음에 여기 was는 일반 동사 mean을 받아주기 때문에 did를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넘어가서 although 연결어고 나왔고요. 두줄더 내려가면 that is는 연결어고 나왔기 때문에 빈칸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at is 다음 문장이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if 주어 과거형 동사 문장 진행되고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근데 여기 cover it up 같은 경우에 cover up이 타동사 플러스 부사 예, 동사구잖아요. 그래서 대명사 is이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대명사로 목적어가 나올 때 가운데 써줘야 되죠. 일반 명사일 때는 그냥 명사일 때는 가운데 써도 되고 뒤에도 써도 됩니다. 그죠? 여기 반드시 어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bought toast 구매된 축사 PP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 줄에 뭐뭐 하는 이유다이기 때문에 to부 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뒤에 innocence 빼버리면은 can be bought라는 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고요. 네,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but buying and selling them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3인칭 단수형 동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네이버 블로그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티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